여러분 당연히 뭐 집에 가셔서 이거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1047이라고 있어요. 요거는 뭐냐면은 리액트로 하는 약간은 좀 복잡한 예제, 예를 들어 이런 거. 요거 체크하면은 전자 선택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네, 할일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. 할일 리스트 만들 건데 기존 거와 다르게 기존 거는 그냥 삭제하면은 그냥 삭제됐잖아요. 그게 아니라 체크된 거 삭제 뭐 그런 거 가 들어갑니다. 좀 자바스크립트가 약간은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 수업에 딱히 안 넣었는데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요거 내가 복습을 다 했다 하시면은 1047을 쭉 이어가시면 돼요. 요것도 이제 지금 8강까지밖에 없는데 새로 생길 겁니다.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.